네, 안녕하세요. 업신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스캠프를 이용한 트랙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이스캠프라는 건 일단 검색을 하고요. 가민이라는 그 GPS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GPX 파일을 불러들여서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단에 중간에 보시면 베이스캠프, 가민. 소프트웨어 이름이 베이스캠프입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용, 뭐, 매킨토시용. 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어떤 그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요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GPX 파일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포인트, 네, WP 웨이포인트, 그다음에 루트, 그다음에 트랙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먼저 트랙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랙은 조절할 수 있는 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점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전체에 선처럼 보이게 되는 게 트랙이고요. 루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연결된 라인입니다. 네, 연결된 거. 그래서 이 트랙을 루트로 바꿀 수도 있고, 루트를 트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WP, 웨이포인트라는 건, 뭐, 관심점, 뭐, POI라고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뭐, 경유지나 목적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경유지 또는 목적지. 그러면, 트랙과 루트의 차이점은 뭐냐? 루트는 주로 이렇게 길을 따라서 그려집니다. 루트를 만들게 되면, 길을 따라서. 하지만 트랙은 사용자가 찍는 포인트대로 뭐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루트를 만들기를 하면 루트는 다 길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트랙은 내가 원하는 곳 어디나 찍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트랙을 루트로 바꿀 수도 있고 루트를 트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개념 정립을 하시고요. 뭐 여기 왼쪽에 설명이 많이 써 있는데 자, 여기요. 설명이 많이 써 있는데, 뭐, 한글인데도 영어로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캠프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이스캠프의 시작 닫기 넘어가시고요. 프로그램 모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개 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한국이 보이죠? 이렇게 확대를 하면 보이는데, 지도가 굉장히 러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저는 뭐 지도를 좀, 무료 지도를 또 받아놓은 게 있어서, 자, 이런 지도 쓰는데, 이것도 뭐 다음 지도나 카카오맵이죠.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좀 허접스럽습니다. 예. 요거 이제 유료로 구매하고 하는데, 유료로도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민은 요즘엔 스마트폰에 밀려서 가민 기기는 조금 설 자리를 잃지 않나 싶어요. 베이스캠프는 이제 트랙 편집을 하는데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지도로 보고 라인 그리는 거는 편리하긴 한데, 이 지도가, 정확한 지도가 지금 잘 없기 때문에, 그건 잘 활용하지 않게 되더군요. 자, 세개 지도, 기본 지도예요. 자, 여기서 이제 트랙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CRF 랠리 루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에서 새 목록으로 가져오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새 목록이에요. 도서관. 여기는 뭐 내가 사용한 파일들을 다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 목록에서 파일 새 목록으로 가져오기. 자, 그러면 자, 요게 처음에 올렸던 파일이에요. CRF 오토모토 열기. 자, 그러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선이 보이죠? 네,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회색이라서 잘안 보여요. 예.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이 뜨죠. 여기도 뜨고. 네. 다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정보가 열리는데 우측 상단에 암회색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로 바꿔주면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건 지금 트랙이에요. 트랙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발자국 표시가 있죠. 네. 여기도 발자국 표시가 있습니다. 좌측에. 네. 얘가 얘를 뜻하는 겁니다. 얘가 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제 편집을 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직선이 하나 길쭉한 게 흉측하게 그려져 있죠. 이거를 우리 흔히 이제 튀었다, GPX가 튀었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루트를 만들 때한 번에 만든 게 아니고 나눠서 만들어서 나중에 합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오고 일부분을 추가해서 만들거나 할때이 방향을, 이 GPX 파일은 시간 정보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면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자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화살표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로 돌아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출발지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램블러에서 편집을 하려고 하면 얘하고 얘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방향이 위쪽으로 가고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연결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이 쭉 그려져 버려요. 네. 여기 두 개를 붙이려고 했는데, 방향이 얘는 위쪽이고 얘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쭉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거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대를 해서요. 직선 부분 잘라야 되겠죠? 확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선을 올려놓고 우측 클릭하면, 여기에서 트랙 분할이 나옵니다. 클릭. 네, 그럼 트랙이 분할이 된 거예요. 저 왼쪽에 보시면 트랙이 또 하나 생겼죠. 그리고 다시 위로 가서 직선 시작되는 이 부분, 우리가 잘라낼 부분, 여기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역시 여기에서 트랙 분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라내고 싶은 트랙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분할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 클릭해서 삭제. 자, 모든 목록의 항목이 삭제됩니다. 삭제. 자, 그러면 깔끔하게 직선이 날아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라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선 여기 아까 보았던 부분, 여기가 사실은 떨어져 있어요. 선택을 해보면 얘는 위로 가는 거고 얘는 아래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을 이대로 하게 되면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직선이 또 생기는 거죠. 네.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끝나서 직선으로 쭉 아래로 뽑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열기 누르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전환이라고 있어요. 전환. 좀 크게 볼까요? 네, 전환이라고 돼 있죠? 네. 자, 전환을 누르면 여기 이제 색인이 1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전환을 누르게 되면 이게 여기 색인 1번부터는 똑같지만 이 우측에 그 내용들이 바뀌었죠. 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닫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자, 이제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두 개는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거리가 멀면 그려주면 되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냥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에서요. 트랙을 두 개를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둘다 선택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한 트랙 합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트랙 004가 생기면서 합쳐집니다. 확인. 자, 그러면 새로 합쳐진 트랙이 생성되었습니다. 원래 트랙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좌측에 트랙이 004 하나만 남고 그 전에 있던 건다 삭제됐고요. 전체 모습을 보자면 이렇게 방향도 맞게 깔끔하게 잘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수정이 끝난 거고요. 요건 이제 파일을 다시 GPX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트랙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내보내기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내보내기, 트랙 004를 선택을 했으니까 내보내기, 선택 내보내기. 그래서 파일 형식은 GPX로 하고요. 여기에 뭐 이름을 정해줍니다. 뭐 한글로 해볼게요. CRF 랠리 수정 본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잘 되는지 한번 구글 지도에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메뉴 들어가서 가운데 내 장소 지도 지도 만들기. 자, 그리고 가져오기, 기기의 파일 선택, 좀 전에 만든 CRF 랠리 수정본 열기.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튀는 선 없이 깔끔하게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상쾌쌤에서 GPX 파일 불러와도 되고요. 자, 이렇게 트랙 편집을 베이스캠프를 이용해서 해보았습니다. 베이스캠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 지도가 굉장히 단순한데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는 데는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도가 덩어리가 크면 상당히 느리고 편집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얘는 지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뭐 베이스캠프 활용법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요 트랙 편집, 베이스캠프로 트랙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